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메아리 가원TV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으로 명이나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쌈채즘 명이나무를 무척 좋아합니다. 식감도 좋고 향도 좋아서 삼겹살을 먹을 때는 꼭 명이나물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강원에서 명이나물이 잘 크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잘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명이나물의 생육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명이나물을 쉽게 살 수 있었지만 10여 년 전에는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중에서 명이나물을 살 수 없어 을릉도에서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명이나물을 받고 나서 일반 상시대로 가장 햇볕이 좋은 밭에 심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잘 하라는 뜻에서 햇볕이 좋은 곳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성장이 매우 늦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 해만 지켜보기로 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로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이나물은 햇볕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한 곳은 야산에 골을 파고 심었고 한 곳은 밭에 가림막을 하고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새봄이 오자 결과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강한 볕이 드는 곳에 심는 것보다 반 그늘의 지역에 심는 것이 더 잘 자랐습니다. 특히 산에 심은 명이나물은 색깔도 좋고 그야말로 쑥쑥 잘 컸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잘 통하고 수십 년 넘게 낙엽이 떨어져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산은 명이나물이 좋아하는 반 그늘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기심이 생겨 베란다에도 명이나물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베란다는 통풍이 좋지 않아 바르기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의 경험으로 보면 산에서 키우는 것이 제일 잘 자랍니다. 다음은 명이나물의 개체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이나물은 매년 줄기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세 개가 여섯 개가 됩니다. 명이나물은 산마늘이기에 일반 마늘처럼 마늘종이 올라옵니다. 마늘종 끝에 있는 씨방에는 작은 마늘 씨앗이 자라 성체가 되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명이나물 씨앗은 이듬해 봄에 새로운 명이나물로 탄생합니다. 가장 확실한 번식법은 매년 하나씩 생겨나는 줄기를 쪼개 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바로 성체의 명이나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앗으로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어린 새싹이 성체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이나물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면 제일 처음 연녹색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식감과 맛과 향이 좋아서 쌈채로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가원을 방문한 지인들도 명이나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명이나물은 삼겹살 파티를 할 때뿐만 아니라 명이나물 장아찌도 무척 맛이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또다시 찾게 되기 때문에 나물의 제왕이라는 극찬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물의 제왕은 명이나물, 두릅, 호가피순, 엄나명순입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주 지인들과 명이나물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모두들 좋아라 하더군요. 아무나 키울 수 없는 작물이 아닌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저의 경험상 가성비 좋은 작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명이나물의 맛과 향을 통해 지인들과 행복한 추억을 공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